92년도에 몇몇 여자친구와 함께 몇몇 여자친구 하여튼 고등학교 때 같이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여자친구 좀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. 한국영상자료원 유성관입니다. 지난 8월 31일 서울극장이 문을 닫았습니다. 오늘은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극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 있습니다.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서울극장이 있던 그 종로 3가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거리를 중심으로 세 개 극장이 있었습니다. 하나가 서울극장, 그리고 하나가 지금 이미 폐관된 단성사, 그리고 또 하나가 피카디리 극장이 있는데 그 세 개 극장이 한때는 굉장했었죠.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극장의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극장의 골든 트라이앵글 세 극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시내에 있었던 극장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고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까지 함께 얘기하는 시간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. 예, 우선은 좀 서울극장부터 얘기해야겠죠. 서울극장은 1979년에 오픈했습니다. 첫 영화가 정소영 감독의 마지막 겨울이라는 영화였다고 해요. 서울극장에서 3개관 오픈했을 때 그 각 관의 이름이 뭐였냐면 깐느, 아카데미, 그리고 하나가 베니스였어요. 그래서 그 세계 굴지 영화제의 이름을 각 관에다 대가지고 좀 약간 지금 생각하면 촌스럽기도 하지만 그때는 되게 약간 으리으리했던 그런 이름이었던 걸 기억합니다. 서울극장에서 92년도에 좀 몇몇 여자친구와 함께 몇몇 여자친구 하여튼 고등학교 때 같이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여자친구 좀 뭐 같이 사귀었던 이제 여자친구들 과 이제 봤던 게 미녀야수 본 기억이 나요. 그리고 서울극장 하면은 극장이 이렇게 종로 3가 여기서 나와서 조금 들어가면 되거든요. 딱 종로 3가에서 딱 나왔을 때 줄이 거기까지 있으면 대박인 영화인 동시에 아 나는 표를 구하기 글렀구나 약간 이제 이런 낭패감을 보여주는 때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 기억에는 암표상이 제일 많았던 극장이기도 합니다. 그 당시에 한 3배, 4배까지 불렀던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타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런 기억이 서울극장에서 납니다. 이 극장이 결국은 42년 만에 이제 폐관을 했죠. 역시 또 하나의 트라이앵글을 가지고 있는 피카디리 극장이 있는데요. 피카디리 극장은 좀 더 오래됐습니다. 이게 1960년에 개관을 했는데 그 당시 이름은 서울 키네마라는 극장으로 개관을 했다고 해요. 일단 극장을 세운 다음에 다다음 해 1962년에 극장명 공모를 했는데 그때 2등으로 당첨된 극장명이 바로 피카디리였고 피카디리라는 극장명으로 지금까지 이어졌던 거이기도 합니다. 이 피카디리가 가장 유명한 건 장윤현 감독의 접속이라는 영화일 것 같아요. 접속이라는 영화가 피카디리 극장이 그냥 주요한 배경으로 나오고 또 바로 피카디리 극장에서 상영을 했어요.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한 극장이기도 하고 결국은 근데 그 세 개의 골든 트라이앵글을 이루는 극장 중에 가장 먼저 이렇게 쇠락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2001년에 이미 단관 피카디리 극장이 폐관을 하게 되고요. 2004년부터 다시 멀티플렉스로 해서 이제 근근히 이어나가긴 하는데 뭐 프리머스, 그 다음에는 롯데시네마,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CGV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지금도 일단 CGV가 운영을 하고 있는 피카디리 극장 남아는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성사가 있는데요. 근데 제가 이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단성사를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하는 대본을 제가 받았는데 정말 이렇게 모르는 극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유명 극장이죠.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이었거든요. 단성사에서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원규 감독의 아리랑 상영이 됐고 우리가 가장 첫 한국 영화라고 말하는 의리적 구토도 바로 이 단성사에서 상영된 바로 유서 깊은 극장이기도 합니다. 예, 하지만 단성사도 결국은 그 멀티플렉스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고요. 2000년대 초만 해도 이제 좀 쇠락기를 이렇게 접어들게 돼가지고 2005년에 7교관으로 재개관을 하긴 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2008년에 피너스 단성사가 문을 잠시 열었지만 같은 해에 바로 부도가 나요.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거의 폐관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극장입니다. 제 기억 속의 단성사는 여러 가지 영화가 좀 있어요. 일단 서편제를 제가 거기서 봤어요. 그리고 또 거기서 봤던 재밌는 영화 중에 홈얼론, 나 홀로 집에 또 1편도 거기서 봤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톰 행크스가 나왔던 페니 마셜 주연의 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. 이 영화 되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. 톰 행크스가 되게 에뛰게 나오고 있죠. 꼬마 애가 갑자기 어른이 되면서 겪게 되는 그런 이제 소동극인데 되게 재밌었거든요. 이제 그런 영화들을 제가 단성사에서 봤던 기억이 있더라고요. 네,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종로 3가의 골든 트라이앵글 말고도 일단 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린다 그랬으니까 광화문에 있었던 국제극장을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이 극장은 1957년에 개관했습니다. 제가 그 극장에서 영화를 본 건 딱 두 편입니다. 하나가 크로싱 카운터, 그리고 또 하나가 이티입니다. 그 당시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84년도에 개봉한 이티의 팜플렛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. 요겁니다. 표지를 보면 이게 진짜 84년도 됐으니까 거의
40년 된 책이고 여기 보시면 언젠가 어린이였던 모든 어른에게 어른이 될 모든 어린이에게라는 텍스트가 있는데 옛날에는 제가 이 아랫줄이었죠. 언젠간 어른이 될 모든 어린이에게라는 걸 유입했었으면 지금은 이제 언젠가 어린이였던 모든 어른들에게 약간 그쪽으로 좀 텍스트 유입이 돼가지고 약간 좀 뭉클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좀 자랑할 겸 가져왔고요. 국제 극장은 제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제 인생의 영화 두 편을 거기서 봤다. 대한극장은 1958년에 개관합니다. 개관 작품은 캐리 그란트와 데보라 카가 나왔던 잊지 못할 사랑이라는 영화고요.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대한극장은 아마 1980년대 중반부터였는데 백 투 더 퓨처를 거기서 개봉합니다. 87년 7월 17일에 개봉해요. 제가 이 날짜까지 까먹지 않은 이유는 개봉 날 제가 그 영화를 보러 아버지와 같이 갔었는데 상영 시작 전 1시간 전에 갔는데 이미 줄이 제 기억으로는 수백 메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그래서 거기를 제가 뒤에 가서 서 있고 아버지는 앞에 가서 혹시 자리가 있나 좀 살펴보고 그러다가 제가 아버지를 한번 잃어버려요. 저는 이제 아버지가 안 오니까 아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불이 이렇게 좁아진 경우가 있거든요. 거기서 제가 이렇게 딱 섰어요. 서가지고 보니까 새치기였던 거죠. 그때 막 저 서 있던 사람이 날 막 지목하면서 너 새치기 아니냐고 막 또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저를 찾아가지고 와서는 표를 들고 오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표를 구했냐 했더니 그 당시에는 대한극장 앞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왔었었어요. 경찰한테 아버지가 제가 아들과 함께 시골에서 이 영화를 보러 올라왔는데 물론 시골에 오지 않았죠. 어떻게 하소연 해가지고 경찰이 아버지한테 표 두 장 줬다 그러더라고요. 그것도 3회차 표였어요.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좀 쉬다가 다시 와서 영화를 보고 영화를 봤더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영화를 본 다음에 바로 2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두 번째 영화를 또 봤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런 아수라장 쪽에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고 그 아수라장이 그 대한극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모멘트였죠. 그래가지고 그날 그 사진을 되게 크게 프린트해가지고 그 로비에다가 몇 년 동안 걸어놨었습니다. 아마 그 사진 속 어딘가에는 제 머리가 있었을 텐데 듣자 하니 그 사진은 지금 대한극장 창고에서도 이미 폐기돼서 없어졌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그 개봉 첫날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바로 그 영화 백 투 더 퓨처고요. 되게 많이 낡았죠. 낡았다는 건 제가 그만큼 많이 봤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뭐 안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백 투 더 퓨처 팜플렛도 되게 소중하게 제가 간직하고 있고 예,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요. 저는 서울에서 그 유년 시절을 보냈고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었던 극장들을 위주로 좀 말씀드렸어요. 하지만 서울에 있는 극장을 다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. 또 이를테면은 화양극장, 명화극장, 대제극장, 그 트로이카 극장이 있어요. 요 극장에서는 주로 홍콩 영화를 개봉했던 걸로 유명하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극장에서 처음으로 영웅본색 시리즈가 개봉을 해서 유명해진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극장이기도 한데 이런 얘기도 저는 안 드렸고 다른 지역에 있는 극장들은 전 전혀 모르죠. 부산에 있는 극장들 혹은 광주에 있는 극장들 혹은 대전이나 대구에 있는 극장들 얘기는 전혀 모릅니다.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어렸을 때 영화를 한창 좋아했을 때 자신 주로 갔던 자기 지역에 극장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극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극장은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오성진 프로그래머님 말씀하셨다시피 극장은 사라지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그 서울 극장이 사라졌죠.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극장 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극장을 궁금하거든요. 그런 이야기를 한번 서로 나눠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댓글을 기대하면서 오늘 콘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